그런 느낌을 지었어요. 좀 무서웠으시는 저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한번 배드 한번 할 때 한번 네, 다 들려드릴까요? 네. 사비에서 네. 후렴구 탁 치고 하고 네. 가슴을 기울여주는 부가 있었는데 네. 가슴을 업다운 시키는데 동작이 있는데 그 안무가 가장 포인트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보여주세요. 잠시 안 들어오세요. 지금이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네, 아무래도 네. 춤은 표현력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대로 못 보냈나 안무 정말 세네요. 예. 세요, 세요. 힘드시겠어요. 네. 어떠셨어요? 네, 해주면서 네. 영혼까지 돌리게 되는 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앨범 보면요, 배드 말고도 정말 좋은 수업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죠. 설명 좀 주세요, 도훈 씨. 네, 저는 수업 중에서 스태키나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 버스를 들었을 때 엔딩을 네. 부탁해라는 거 좀. 아. 제가 지금 그렇죠. 돌아서면 돼. 이 밤엔 확실한 사인 같아. 이런 리드미컬한 느낌이 수록 중에서 아마 제일 강할 거예요. 벌써. 저는 문라이트를 주고 그거는 또 길을 외쳐라 달려가 안을 수 있게 자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문라이트는 또 저희 리드미컬만의 그렇지만 성적인 느낌이 제일 강한 거죠. 그러면 발걸음은 발걸음은 살짝 어떻게 보시면은 네. 뭐지 이렇게 청년들이 요즘 느끼는 그런 현세를 가사에 담은 가사가 있어요. 길을 잃은 채 서서히 달리지만 아직도 아직도 모르는 곳에 아, 음악 못 봤어요? 예? 음악 듣고 왔어요? 아, 3초 왔어요. 아, 시대 못 봤는데 아, 3초 못 봤어요. 현동 씨는 어떤 노래가 제일 멋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러브레터라는 곡인데 팬분들에게 러브레터 쓰는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솔직한 내 맘 편지에 담아 너에게 말하고 싶어. 와,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에 마주보면 서있어. 아, 맞아요. 서있어. 지금 이번 수업 중에서 아마 제일 슬픈 이별 노래를 말하는 우리 마주보면 서있어. 우리 마주보면 울었어. 마주 잡았던 두 손 흩어지네 잊지만요. 이번엔 성규 씨의 솔로 앨범 앨범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사실 마주보면 서있어가 제가 그래도 제 앨범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네. 좀 락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곡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 솔로 앨범 스타일과 좀 맞기도 하고 네. 이번에는 다 같이 인피니트 앨범을 할 수 있는 네. 그 사실 처음 같이 작업해본 작곡가였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너무 좋은 곡을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번에 방송할 때 배드 말고 또 마주보면서 함께 performance했어요. 규영이 특히 이런 모던하게 주는 거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슬픈 것도 좋아하시고 그럼 정우 씨는? 저는 뭐 모든 음악이 좋아하지만 네. 아무래도 되게 신나는 음악을 제일 좋아하지만 이번에 인피니트 H에서도 예쁜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와 정말 발상 모습 보셨어요. 그래서 넌 정말 예뻐 너무 또 아름다워 그리 뭐 나를 또 외면할 때 이제 F에 처음 한번 가슴이 찡
F야. 아, F. 너무 오랜만이다. 어, 2, 3, 4. 가슴이 뛴다. 나 또 아무 말 못하게. 방송계 1년은 메디엠이고. 그렇죠. 이렇게 메디엠만 들어도 정말 많은데 이미 콘서트를 하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 하시는지. 8월 8일과 8월 9일에 하죠. 네. 서울 올림픽 경기장,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가니까 많이 와주세요. 사랑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경기장. 아, 근데 죄송한데. 매진이 걸려줘요. 아, 맞아요. 아쉽네요. 아, 그럼 이준혁 정도는. 그렇죠, 그렇죠. 제일 좋고 싶은 거죠, 매진이. 연습해 왔어, 이거? 사실 회전 아직 안 풀렸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제발요.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다 갖고 가서 보여드릴게요. 다 들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힌트제가 보안제 확산하다고 하니까. 네. 아, 매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쪽이나 해주시고. 아니, 맞으나.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PT가 직무를 알아보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아시죠? 네. 제목 안에! 혀! 네. 제목 안에? 네. 네. 오늘 살짝 어색함이 귀한 있는데 이게 중국에 번역을 하면 미술이 말로 잠깐 생각만의 별. 맞다, 나 성형도 안 돼. 네? 입술만 그거. 근데 이렇게 아 진짜. 네.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지, 슈스. 네. 그렇지, 그렇지. 야, 한번 입혀드릴게요. 머리 만질 너무 슈스. 머리가 맞지. 네! 제목 모스타를 알아보는 시간 바로 제목 안에 별! 제목 안에 별이 보인다. 별이 와와와와와와와 발전했어요. 여기서 뽑으시면요 이게 제목이 나와있어요. 본인과 함께 질문을 드릴 거예요. 먼저 누구부터? 바로 옆에 있는 뭐 동호씨랑 제가 먼저 할게요. 그렇죠. 진짜 배웠다. 그랬어요? 뭐가 있죠? 종기가 조심해. 종기가 왜? 뭐가 있길래? 아, 뭐가 있길래? 네. 사랑을 뽑았네요? 뭐가 있는지? 여러분 사랑해. 종기 있구나. 펼쳐주세요. 자, 뭐죠? 뭐예요? 엔딩을 부탁해. 그 인피니티의 순위를 정하시오. 순위요? 그러니까 뭐 외모 순위는, 뭐 인지도 순위는, 팀 내 영향력 순위는 어떤 걸까? 여러분의 이제 순위를 정하시라고 하고 영순이? 팀 내 싸움 순위도 재밌겠다. 싸움 순위? 주목 순위? 외모 순위라고 하고 영순이? 외모 순위라고 하고 영순이? 어떤 거? 먼저 한 번. 외모 순위? 7위부터 할까? 대리 없어. 너무 많이 했지 않아? 외모는 끝날 수 있으니까요. 팀 내 몸짱 순위가 있대요. 아, 몸짱. 많이 죽지도 않았는데. 가장 좋은 친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종이가 1등이잖아요. 동종이 지금 근육 많이 키웠다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운동을 제일 열심히 한다고요? 저보다 팔뚝이 두껍다고요? 네. 오케이. 열심히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할까요, 여러분? 어떤 거 뭐야? 몸짱, 얼짱, 몸짱, 영향력. 성격, 아니 성격 좋은 사람? 스위스 머리 크기 순위.